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역동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사역동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사들이 있죠? make, have, let 이러한 동사들이 있죠. help는 절반 정도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make라고 하는 동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make라고 하는 동사는 강제로 뭔가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ave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그냥 시키는 것, 자기가 하기 싫은 일, 자기가 못하는 일을 시키는 것, 그럴 때 have를 쓰게 됩니다. 다음에 let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let은 뭐뭐 하도록 허용하다, 방임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요 make는 강제로 시키는 것, 렛은 허용하는 것, 그냥 놔두는 것, 요 두 개의 단어의 차이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help라고 하는 동사는 목조가 나오겠죠? 그리고 to를 써도 좋고 to를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우리가 help하게 되면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help 다음에 동사 원형이 help의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게 help 사람 나오고요. 다음에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라고 할 때 with 명사 이러한 구조를 씁니다. help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help 목적어 동사원형 to 동사원형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어가 사람이 나올 때 누구누구의 무엇무엇을 도와주다 with라고 하는 전시사 명사를 쓴다는 거 그리고 help 다음에 동사원형이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물론 to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She made the children clean off their rooms. 강제로 시키는 거죠. made 그리고 동사원형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청소를 하는 거죠. 잘 안 하니까 억지로 시키는 것 그때 우리가 make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I will have him know that the city has fallen to your army. 나는 그에게 알려주겠다 그로 하여금 알게끔 하겠다 그 도시가 우리의 군대에 에게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것 have라고 하는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동사 원형에 쓰였습니다. His conscience would not let him profit by injustice. 그의 양심은 허용하다 허락하다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불의에 의해서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이익을 얻다. 이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help 나와 있죠? 그리고 목적어 나와 있습니다. to를 써도 좋고 동사 원형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표현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do nothing but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mother does everything but speak. 나에게는 요 but이라고 하는 것은 제외하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한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한다. 즉 말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 되겠죠. 일단 이 문장도 보겠습니다. He desired nothing but to obtain a degree. obtain, 획득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degree, 정도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리고 몇 도, 우리가 그 섭씨 몇 도 할 때 이 degree를 씁니다. 또 다른 뜻으로 학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obtain a degree, 학위를 획득하다, 학위를 받다. 학위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았다. 즉 오직 학위를 받는 것만을 바랬다. 여기서 이 두 개의 문장 비교해 보세요. 이 but이 전부 무엇을 제외하고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에서는 동사원형, 이쪽 부분에서는 투부정사를 썼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앞에 두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에 두 동사가 있으면 동사 원형. 여기에는 없죠. 봇 앞에 두 동사가 없습니다. 이때는 to 부정사 이렇게 씁니다. 이와 유사한 것. 혹은 all that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비동사 나와 있어요. 이게 동사 원형을 쓰고 있습니다. 동사 원형 가능한 편입니다. 물론 여기에 to go there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만 오히려 to가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이때 우리가 판단 내려야 될 것은 이쪽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두 동사가 있죠. 이 두 동사가 있으면 비동사 다음에 보호로서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하죠? 여기도 두 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 이쪽 부분에서 두 동사가 없으니까 투부정사를 쓴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확인해 보세요. He set down the boxes of flute. 과일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look around, around, 여기저기 이런 뜻이죠.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For someone to help him, 그를 도와줄 어떤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그런데 이쪽 분 보세요. 그가 그것들을 나르다. 그가 그 상자들을 나르는 것을 도와줄 어떤 사람. 의미상의 구조를 봐줘야 되겠죠. 그가 나르다. 의미상의 주동사입니다. 과거분사가 쓰일 이유가 없습니다.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겠죠. 아니면 to 부정사도 상관없습니다. D가 잘못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Their mother allows them. Allow라고 하는 것은 허용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Allow하고 let은 의미상으로 봤을 때 서로 친구입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것은 let은 목적보호로서 동사원형을 쓰지만 allow는 투부정사를 쓴다는 것. 그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llow는 친구 사이다. 그들의 엄마는 무엇을 허용했다. 그들이 무엇만 하는 것 allow가 나오면 투부정사를 써줘야죠. 여기에 let이 쓰인다 해도 의미상에는 상관없습니다. let, 그러면 to가 빠지고 ride, 동사원형을 써줘야 되겠죠. 이웃 주변을 그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을 허락했다. 하지만 she does not have them, have 나왔습니다. 시키는 것, 그들이 onto the busy highway, 분주한 도로로 나가는 것을 나가지 못하게 했다.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됩니까? have가 있으니까 동사 원형 써줘야 되겠죠? to가 빠져야 됩니다. c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They made me go there. 그들은 내가 그곳에 가도록 시켰다. 사역동사, 동사원형,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다, 의미상의 주어동사, 능동구조입니다. 맞는 편이죠? He's not a person to let little things to disturb him. 그는 어떠어떠한 사람이 아니다. Little things, 사소한 일들이 그를 방해하게 놔둘 사람이 아니다. 즉, 사소한 일에 휘두를 사람이 아니다. 보세요. let이 있죠? to disturb. to가 빠져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b가 잘못된 문장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You must make yourself respected. 자, 요 구절을 보세요. 이걸 리스펙트 한다고 생각하면은 내 자신의 무엇을 존경하다, 존중하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respected, by others.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만 떼어놓고 보시면, 요것만 떼어놓고 보시면, you are respected by others. 이런 의미 구조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yourself, you are respected는 목적어 동사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목적보 respected 과거분사 쓰인 거 맞는 표현이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we were allowed to use his library. 우리가 허락받았다. 그의 서재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하다. 바로 그것을 허락받았다. You had better have the dentist pull out that tooth. 너는 뭐 많은 것이 낫겠다. 치과의사가 그 이빨을 뽑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치과의사가 이빨을 뽑다. 의미상의 주어동사관계 동사원형 사역동사죠. 맞는 표현이 됩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Please help me translate this. Translate, 번역하다 라고 하는 편이죠. 내가 이것을 번역하는 것을 좀 도와줘요. 맞는 편이죠.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내가 번역하다. 의미상의 주어 동사 능동구죠. He had his purse stolen in a crowded bus. 그는 만원 버스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 그의 지갑이 steal 하는 게 아니죠. Steal his purse. 목적어 동사의 관계입니다. 그의 지갑이 도난당하는 것. 그래서 과거분사 쓰였습니다. 맞는 문장이죠. Could you help me unload the car? unload, 짐을 내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내가 차에서 짐을 내리는 것을 좀 도와주시겠어요? 내가 unload하다. 의미상의 조동사관계. 그리고 help가 있으니까 to unload 해도 좋고 아니면 unload, 동사원형을 써도 좋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I will do anything but to work on a farm. 벗은 무엇을 제외하고 농장에서 일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 즉 나는 농장에서는 절대로 일하지 않겠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이 벗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두 동사가 있죠. 그러면 벗 다음에 to 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됩니다. to가 빠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She did nothing but complain the whole time she was away, she was here. 그녀가 이곳에 있는 내내, 그곳에 있는 동안 내내 불평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 즉, 불평만 했다. 두 동사가 있습니다. 벗 다음에 동사 원형이 쓰였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가 잘못된 문장이죠. 첫 번째 문장 읽어보세요. Test the more than just provide grades. 시험은 점수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한다. They'll let you know when you need to study more. 그것은 내가 무엇을 좀 더 많이 공부해야 될지를 알게 해준다. let 다음에 동사원형 쓰였습니다. 그리고 they help to make your new knowledge permanent. 너의 새로운 지식을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틀린 부분, 2를 써도 좋고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틀린 부분 없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do more than 다음에 뭐가 옵니까? 동사 원형이 옵니다. 왜? do가 있어요. do가 참 묘한 동사죠.
do 뭐된 다음에 동사 원형 뭐뭐 이상의 것을 하다. 점수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한다. do 뭐된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다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확인한다면 help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목적으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두세요. 두 번째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